도미닉의 최애 자동차로 알려져 있는 검은색의 오래된 머슬카. 미국의 크라이슬러가 닷지라는 브랜드를 세워 제작한 바로 닷지 차저입니다. 분노의 질주에서 도미닉의 아버지가 소유했던 자동차로서 부서진 자동차를 도미닉과 미아가 틈틈이 고쳐 1편 마지막에 무지막지한 마력을 바탕으로 윌리를 선보이는 명장면을 연출해주죠. 사실 당시 미국의 머슬카 시장은 머슬카 이퀄 머스탱이라는 공식이 생길 정도로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머스탱을 저격하여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자동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머슬카를 보여주면 와 머스탱이네 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여태 차량 리뷰를 하면서 3화와 13화에서 포드사의 머스탱에 대해 소개했었고 14화에서는 쉐보레사의 카마로에 대해서 소개했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닷지사의 머슬카는 아메리칸 머슬카 3대장에 들어가는 녀석입니다. 닷지의 머슬카가 아직까지 각광받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아마도 현대화된 카마로나 머스탱과는 다르게 거의 옛 디자인을 그대로 벤치마킹한 차량이다 보니 판매량과는 별도로 인지도도 높고 매니아층의 지지가 매우 탄탄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닷지 차저와 챌린저의 차이가 있다면 세단이냐 쿠페냐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2000년 이후의 차량들에서이며 그 이전의 차저와 챌린저는 바디 플랫폼을 공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담으로 차저 헬캔 모델은 챌린저 헬캔 모델에 비해서 4도어 5인승이라 더 무겁고 큼에도 불구하고 드래그레이싱에서 람보르기니 우라칸 같은 엔트리급 슈퍼카를 쳐바르며 동네 여기저기를 들쑤시고 다니는 동안에 더 고성능이어야 할 챌린저는 정작 여기저기 동네북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레이싱용으로 머슬카를 구매했던 사람들이라면 순정으로 타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 어떤 엔진과 어떤 바디 플랫폼을 사용했는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드래그레이싱용으로 튜닝하는 차량들을 보면 거의 새 차를 만드는 수준으로 튜닝을 하기도 하니까요. 분노의 질주 6편에서 도미닉이 탔던 차 또한 70년식 차저를 바탕으로 한 데이토나입니다. 나스카에 나가기 위해 차저 로드앤트랙 버전에 헤미 엔진을 사용한 차저 500이 실패를 하자 헤미 엔진의 한계를 느낀 디자이너들은 에어로 파츠와 스포일러를 통해 극복해냅니다. 다만 분노의 질주에서 등장한 차량은 정통 헤미 엔진의 가격의 벽 때문인지 닷지의 빅블록 V8이 아닌 쉐보레의 스몰블록 LS 엔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실 70년식 이후의 닷지의 머슬카들은 어김없이 배기가스 규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고 제4차 중동전쟁에 석유파동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이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챌린저와 플랫폼 파워트레인을 공유한 새로운 세단형 차저인데요. 사실 세단형인 차저가 먼저 출시되었고 3년 후 같은 플랫폼에 쿠페형 챌린저가 출시되었죠. 챌린저는 2세대에서 폭삭 말아먹으면서 아예 사라지나 했더니 차저 덕분에 부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니드포스피드 엣지에서는 B급의 70년식 차저 R&T와 71년식 챌린저 R&T 버전이 존재합니다. 어찌 보면 머스탱보다 후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69년식 머스탱 보스 302가 C급에 존재하는데 차저와 챌린저를 B급으로 출시를 했기 때문이죠. 역시나 느낌은 다른 머슬카들처럼 핸들부터 시작해서 핸들링 반응까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첫 출시부터 A급을 뿌려대는 바람에 B급이나 C급에 있는 머슬카들의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는 S급에 있는 SRT 버전의 차저나 챌린저도 여전히 무겁다는 것이죠. 예전에 호기심으로 몇 번 주행을 시도해 본 적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최악의 평가를 내렸던 똥보스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무겁습니다. 그렇다고 드래그레이싱 차처럼 엄청나게 가속력이 좋은 것도 아니다 보니 팬심으로 타시려 한다면 그냥 소장용으로만 가지고 계시길 추천합니다. 니드포스피드 페이백에서는 69년식 닷지 차저 R&T 버전을 만나보실 수 있으며 역시나 배기음은 머슬카답게 깡패입니다. 어떤 레이싱용 차량으로 구입하느냐에 따라 차량의 성능이 많이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드래그레이싱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튜닝은 최대한 도미닉의 차량을 구현하려고 많이 꾸몄습니다. 어느덧 재미로 시작했던 차량 리뷰가 20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니드포스피드 엣지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많은 구독자분들이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리뷰를 해주면 좋겠는지 여러분들에게 직접 의견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리뷰의 모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많이 수용하려고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